그런데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양상은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세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공항의 관제탑 같은 역할이 조금 뭐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. 공항의 관제탑은 이 상황에서 어떤 비행기를 먼저 내리게 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. 우선 순서와 속도를 잘 조절하고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해야 될 건 천천히 하고 근데 해나가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. 그러면 다시 우선순서를 바꾸면서 플랜을, 계획을 다시 세우고 뭐가 중요한지를 대뇌에서 따다다닥 순서가 주의력이 잘 발달되면 이게 잘 돼요. 그런데 남편분은 우선순서를 결정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. ADHD. 네. 아직까지 성인 ADHD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인이시니까. 이제 시키자. 안 매운 거? 어쩜 이렇게 달콤하지? 모든 게 입에 닿는 위치에 있어. 우와. 그리고 멀티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도 정리를 하는데 오늘 어디까지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애들하고 밥은 어떻게 먹을 건지 이런 거가 동시에 멀티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으세요. 제 가슴에 소름 끼친 게 있어요. 네. 저는 멀티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. 그게 멀티가 잘 된 게 아니라 제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그걸 해결을 해놓고 멀티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거고요.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면 한 5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을 드릴 거를 50만큼 열심히 해서 그 정도를 해내는 거고 그중 일부는 산만하게 이것저것을 하는 걸 또 멀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부는 봐요. 있을 거예요. 각고의 노력을 하는 면이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데 혼자 애를 못 봐요. 씻기는 것도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.